좋겠습니다. 아, 템포가 상당히 빠르죠. 그렇습니다. 김혜시청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스 정면에서 오른쪽 바라봤고 반대쪽 열었습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김해시청 전반 6분 만에 1대0 선제골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김해시청 윤성효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뭐다? 마르코 선수의 머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제공권 확실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르코의 제공권은 빛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정말 이른 시간인데요. 아, 이러면 홈팬들 벌써 신났어요. 네, 맞습니다. 홈팬분들 벌써 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상황에서 한 골 만들어내고 있는 마르코 선수였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지금 열이 받은 거죠. 네, 열기를 또 한 번 더 보여주셨고요. 아, 네, 정말 잘 끊어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노린 공 그대로 왼쪽으로 올렸고 헤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홍승현 선수가 오늘 오른쪽 풀백으로서 경기에 나서게 됐는데 홍승현의 오버래핑 타이밍과 이 크로스 타이밍까지 정말 좋았고요. 마르코는 놓칠 선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페라니 진짜 아쉽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아, 저희 중계진도 정말 아쉬운 그런 소리를 한 차례 내봤었는데. 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우 선수였습니다. 정민우가 이번 경기에서도 해냈습니다. 김해시청의 이번 전반전 지난 경기의 공격에서 아쉬움 모두 다 씻겨나가는 정말 멋진 경기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전반 25분 만에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르코의 이마가 번쩍였어요. 아, 마르코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돌려주면서 정민우에게 기회가 왔고요. 정민우 선수는 김해시청 유니폼을 입고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해시청이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와, 머리를 맞고 그대로 연결된 공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예쁘게 돌려줬고 정민우 선수도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춰서 왼발로 이거는 못 막지 하면서 김덕수 선수를 완전히 뚫어내는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공격 플레이였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김해시청이 2대0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잠겨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좋아요. 어,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장백규죠? 뒤쪽으로. 어허. 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트! 들어갑니다! 주한성이에요! 어, 방금 날카로운 슈팅 한 차례 나왔습니다. 김해시청의 10번 누굽니까? 주한성이죠? 그렇습니다. 아, 야, 후반 전반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세 골을 만들어낸 김해시청입니다. 아, 김해시청의 현재까지의 전반전의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세 골 모두 완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주한성 선수 역시나 아, 지난 경기도 원톱으로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거든요. 네. 와,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한성 선수의 저 오른발 킥력. 아, 원래 대단한 선수인데요. 아, 이 장면 굉장히 예술적인 골이 들어갔습니다. 김덕수 키퍼를 맞았지만 그만큼 공이 네 보세요 강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덕수 키퍼를 맞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 네, 셀레브레이션까지 잔디를 쫙 가르면서. 예. 그리고 중거리 슈팅도 정말 대지를 가르는 슛이었거든요. 굉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